지난 21일 강원도 한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가 붙잡혔습니다. 피의자는 숨진 여성의 남동생인 걸로 확인됐는데 4개월 전에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인천 강화도 한 농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좀 내려가다가 보니까 이상한 게 뭐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여러 사람이 와서 확인한 바에 이제는 사람이라 판단해야고 이제. 숨진 여성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것으로 조사됐는데 어제 오후 살인사건 피의자가 경북 안동에서 붙잡혔습니다. 34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반이 투입된 지 8일 만입니다. 피의자 A씨는 20대 후반 남성으로 숨진 여성의 동생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통신 내역을 추적해왔는데 피해자가 자취를 감춘 뒤에도 소셜미디어 계정이 계속 사용된 점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통신 내역 추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안동에 머물고 있던 남동생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누나와 함께 살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를 살해하고 10일 뒤 강화도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매 어머니는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지난 2월 가출 신고를 했는데 A씨가 누나 계정으로 찾지 말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 어머니에게 가출 신고를 취소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누나 발인 날 누나의 영정 사진을 든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조사해서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며 누나가 잔소리를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